남녀를 불문하고 나이에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담배를 핀다는 것이 흥이 되는 세상은 아니에요. 무속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많은 인원이 담배를 피지 않나. 몸 안에 조상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담배를 많이 피셔서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담배를 피는데요. 담배를 전혀 안 피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. 특히 신당에서 담배가 피고 싶은데 도덕적인 이유, 건강상의 이유로 담배를 참았을 경우에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은 인간이 피우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내 안에 조상님이 피우고 싶은 그 순간에 참으면은 무속인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상황이에요. 인간적인 느낌으로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에는 자제를 하셔도 괜찮은데요. 내가 피우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담배가 피우고 싶다. 이럴 때는 피워주는 것이 무속인의 삶에 있어서는 원활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.